다음 상대 스카이인데 프로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다 공방 상대로 그냥 똑같이 볼 것 같아요. 인우야, 넌 솔직히 스피드만 잘하지 아이템은 정말 못해. 개인전 4등 하신 분이 아이템을 했으면 아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전 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약체로 불리고 있긴 한데 다음 팀 계속 더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피드에서 좀 희망을 본 것 같아서 락스랑 하나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한번 거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2019 KT 5G 멀티뷰 칼트라이브 시즌2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다른 B조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락스 랩터즈 스카이를 만나보겠습니다. 락스 랩터스는 지금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오늘 패하게 된다면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죠. 한승철 선수가 이렇게 밝은 선수가 아닌데 원래 진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파츠 조각. 아 내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뭐 개인전 한승철 선수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락스 랩터스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분위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좀 스카이 팀을 상대로 이기면서 분위기 반전을 꽤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스카이 팀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거든요. 네, 실력도 괜찮지만 저력이 있는 팀으로 평가받으면서 황인호 선수가 오늘도 활약해 줄 것인지를 지켜봐야겠죠. 연습 과정을 통해서 팀의 단단함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5%가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나왔어요. 또 많은 분들이 락스 랩터스를 상대로 아이템전에서 이기면서 애결 가지 않을까? 네. 애결 가면 스카이의 또 완벽한 에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5%였는데 이겼거든요. 오늘 5%의 기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 팀이 선대 간 트랙이 흥미로운 게 몇 개 있네요. 8강에서 남산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지배적으로 나왔었는데 의외로 밴이 안 되면서 바로 스카이팀이 선픽으로 가져갔어요. 결국에는 양팀 모두 다 서로의 스피드전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스피드전에서는 락스 랩터스가 조금 더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템전에서는 스카이가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월드리오다운 일이 또 나오는데 마지막에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도전의 전당도 그렇고 에이스 결정전 다시 한번 두바이란 말이죠. 저는 이게 정말 재밌는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양팀 애결까지 분명히 머리에 넣어놓고 경기를 준비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레군요. 내 같은 플레이. 전국에 계시는 이응이응님들께 드리는 직관한 썰. 자, 이번 락스 레터스의 선수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모두 다 김응태 선수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매력적이니까. 네. 그리고 김응태 선수가 또 살아나야 돼요. 그랬을 때는 또 락스 레터스 특히나 요즘에 정말 또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이번 시즌에 팬분들도 더 많아졌거든요. 락스 랩터스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패배하면 앞 경기에서 하나 생명이 2승을 했기 때문에 스카이 팀에게 지면은 스카이 팀이 또 2승이 되거든요. 이러면 탈락 확정이 됩니다. 뭐 외모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상훈 선수의 아이템전도 계속 지켜보고 싶다. 가능성 높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약간의 실수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안 보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부스 안에서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면 그런 모습들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오늘만큼은 절대 그런 실수가 없어야겠습니다. 악마 컨트롤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이 있었다 라는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모습 뭐 다 잊고서 오늘도 좋은 플레이 보여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스카이입니다. 가장 저력 있는 팀 중 한 팀으로 꼽히는데 특히 최윤서 선수를 많은 선수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같은 팀원들이 그리고 믿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윤서 선수는 달리게 하면은 정말 잘 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1세트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준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1세트보다는 아이템전에서 분명히 힘을 줘서 이겨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방금 전에 하나생명과 페이소스 간의 경기에서도 첫 번째 트랙을 가져갔을 때 그 압도적인 기세로 경기가 넘어갈 뻔했던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카이도 역시나 첫 번째 트랙을 정말 잡고 싶을 거예요. 약간 다른 게 뱀픽에서 우선 스카이
선배가 선배이거든 아 선픽이거든요 스피드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산을 또 이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수가 많은 남산 트랙까지 2대0으로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스피드전에서도 분명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황인호 선수는 그래서 뭐 나온 것처럼 사실 애결에서 좋은 장면 나왔는데 사실 아이템 에이스라 아이템전에서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도 순간적으로 방금 전에 황인호 선수 그냥 스피드 뛰는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를 아마 계속 연습하면서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도 만약에 가면 가능성 있는 황인호 선수까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스카이가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양팀이에요. 락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패배가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한 개의 트랙을 내주더라도 끝까지 승부욕을 가지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 트랙 신화 신들의 세계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아, 신종민 왈 비정상이 나오네. 붙었어요. 붙. 사실 붓이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파츠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능력치 자체는 사실 현재 나오고 있는 카트바디 중에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사기급에 가까운 그런 지금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몸싸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극한의 인코스 파기가 가능하고 생각보다는 몸싸움이 괜찮다라는 평가예요. 김원태 선수는 아마 주행에 집중하는 인코스보다는 몸싸움을 피하면서 살아남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은 좀 개그 캐릭터인데 김은태 씨 붓이 궁서체를 그리고 있어요. 아, 지금은 아니었어요. 컨트롤적인 측면도 약간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김은태 선수는 몸싸움 피하고 살아나면서 락스 선수들이 포지션만 지켜서 가면 충분히 유리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은 한승철 선수가 개인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집중해서 원투를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해야겠고 김은태 선수가 지금 라인을 저렇게 극한으로 팔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떨어질 때 한 방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재밌는 점은 김은태! 그리고 김은태! 날아가는데 버텼어요. 그래도 지금 원투가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다른 선수들의 순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락스가 노려볼 수 있죠. 락스가 믿을건 순위를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김은태 붓이 이 붓이 마지막까지 김은태 붓! 김은태 붓터야 오늘 진지해요. 김은태 선수는 오늘 진지합니다. 김은태 붓은 사기였네요. 와, 김은태 선수 붓으로 지금 이번 시즌에 1등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락스가 처음부터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겁니다.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은태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때 극한의 인코스를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1위 싸움을 이재혁 선수와 최윤서 선수가 치열하게 하고 있을 때 거기서 사고 일어나면서 약간 대형사고 휘말릴 뻔됐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김은태 선수를 파고들면서 살아났어요. 네. 농담 삼아서 팀 내에서 방출 에이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수련의 수련을 거듭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 정도면 앞쪽에 두 글자 빼야죠. 방출 빼고 그냥 에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붙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 에이 또 김은태 지금 개그를 위해서 경기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진지했어요. 기본적인 능력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이번 첫 경기는 진지하게 갔어요. 자, 이어지는 트랙은 어떨까요? 빌리지 남산이 이번 시즌 첫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결론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김은태가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이재혁 선수의 마음이 편해져요. 아, 그렇죠. 집중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재혁이 총 30입니다. 이재혁이나 이름값 치고는 좀 아쉬워요. 그렇죠. 어쨌든 이재혁 선수가 지금 치고 나갔고 한승철 선수가 지켜줄 수 있고 보통은 이런 운동장용 트랙을 아무래도 조금 유리한 팀이 밴을 하기 마련인데 살렸거든요, 락스가. 그러면서 스카이가 지금 선픽으로 가져왔는데 어떤 자신감으로 이거를 살린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넓은 트랙 같은 경우에 김은태 선수처럼 조금 무리하면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선수들한테 네. 더 유리해요. 공격할 수 있는 각도가 훨씬 더 많이 열리니까요. 박켈베 유관영이 지금 상위단에 있습니다. 한승철도 지금 1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재혁이 지금 아, 좋아요. 유관영 선수 지금 플레이 너무 좋았었던 게 켈베로스는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몸싸움 걸어줘야 돼요. 어쨌든 핸들에 대한 능력치도 좋기 때문에 방향 자체도 좀 자유롭게 지금 꺾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자유롭게 나가버렸네요. 네, 이건 네. 약간 컨트롤 미스는 많이 하시고요.
지금 워낙에 상위권 순위가 두텁게 쌓여 있어서 한승철, 김흥태, 이재혁 세 명의 선수 중에 하나가 앞에 있는 최연서만 걷어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스카이팀 지금 최연서 선수는 진짜 잘 달려주고 있는데 많이 외롭죠. 그러다 보니까 락스 선수들이 더 많이 상위권에서 몸싸움을 걸어주고 있고요. 아, 이거 본인이 선택했는데 따내지 못한다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혁이 윤정현 한번 가로막았습니다. 아, 그리고 세기가 지금 상위권 미들 너무 좋은 지금 락스 팀이거든요. 아, 안 돼요. 이렇게 2, 3, 4 여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흥태 선수가 2위로 들어왔거든요. 결론적으로 오늘 락스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김흥태 선수의 주행력이 살아나면서 이재혁 선수 그리고 황승철 선수가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고, 박 감독님 오늘 표정 많이 좋네요. 아, 정말 오랜만에 이런 표정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락스는 이런 약간 경기력이 한번 나왔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준비했던 거 잘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항상 락스는 입상권에 가는 팀인데 이번 시즌은 좀 저조했었단 말이죠. 성적 자체가 켈베와 부스로 상위권을 연달아 얻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카트바디를 계속 바꿔 탔을 때는 그걸 얼마큼 적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생각보다 김흥태 선수가 좋은 적응도를 보여주고 있고 락스가 얼만큼 준비를 해갖고 왔는지가 보여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대0으로 락스에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은 차이나, 서한, 병마용리가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1, 2 트랙은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은 운동장형 트랙, 이런 것이 기속됐다고 봤다면 세 번째 트랙 같은 경우에 코스 아웃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스카이는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서 아예 한 명을 정지시키거나 밀어내야죠. 아니, 문제는 락스 팀이 선택한 트랙이고요. 제가 아쉬운 건 역시나 이게 최우선 선수가 지금은 좀 처지긴 했었는데 항상 상위권이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혼을 타고 있는 윤정현 선수도 같이 원투 싸움을 좀 해줬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순위권을 타고 있어요. 이번에도 김흥태가 붙하고 왔어요. 약간 라인이 겹치긴 했지만 그래도 김흥태 선수가 잘 살아났고요. 이게 몸싸움에서도 크게 밀릴 수 있었는데 붓이었기 때문에 붓이 사기인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법붓자군. 근데 컨트롤은 조금 아쉬웠어요. 좀 그러네요 갑자기.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랩에 돌입을 했을 때 몸싸움을 좀 크게 걸어야 돼요. 스카이 입장에서 몸싸움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1위부터 8위까지 많이 뭉쳐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고 좀 크게 일어나면 대형사고로 다 겹칩니다. 야, 옆으로 살짝 빠져나온 상황에서 여전히 이재혁, 송용준이 3위. 1위 싸움이 생각보다 이적 선수와 유관영 선수가 치열했었는데 이제는 이적 선수가 좀 타이머팅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감속하기도 더 좋았고요. 어차피 작전 걸 수가 없는 거리 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들라인 완전히 박살 내놓지 않으면 스카이가 어렵습니다. 이거 너무 유관영 혼자서 할 것들이 많아 버리는데요. 일부러 줄여야죠. 이거는 송영준 선수라도 마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죠. 이러면 스카이가 스스럼 유관영. 유관영 철병, 유관영 오랜만에 나왔어요. 결국에는 병마용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작전을 걸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스카이 입장에선 이렇게 코스아웃을 당할 수 있는 트랙에서 작전을 걸어서 변수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약간 아니란 플레이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준 선수가 어찌됐든 그 구간을 제외하면 이후부터는 무난하게 가지거든요. 그러면 딱 한번 여기가 스타트할 라인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좀 많이 붙어갔어요. 원투에 대한 욕심을 좀 낸 것 같습니다. 유관영은 켈베가 해야 할 것들을 했는데 오늘 사실상 팀 내에서 가장 긴장을 좀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송영준은 약간 좀 흔드는 장면을 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뭐 앞서는 있습니다만 마무리 짓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가파른 감시탑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이어질 텐데 차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날려버릴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스카이는 계속해서 이런 작전으로 가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대1로 락스가 앞서 있습니다만 스카이가 반격하는 포인트 하나 얻어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 해적 가파른 감시탑입니다. 이어지는 그 트랙을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경기에서는 붓이 좀 먹혀 들어가긴 했었는데 방금 전 경기에서는 좀 아쉬웠었거든요. 김흥태 선수의 붓이. 한승철 선수가 지금 라인을 너무 안쪽으로 파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혁 선수의 라인을 가로막는 결과가 나왔어요. 스카이 팀도 간식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에서는 한번 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어 하는 트랙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거든요. 락스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한승철 날카롭게 문진영과의 크로스에 자, 최윤서가 이번에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송영준 몸싸움, 문진영 밀어냅니다. 7-8위가 따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첫 번째 랩에서는 일단 따라가는 데 주력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아, 확실히 윤정현 선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스카이팀은 특히나 최은서 선수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최은서 선수 진짜 잘해주는데 좀 아쉬워요. 개인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재혁 선수 입장에서는 문진영 선수 차라리 떨궈 내는 게 낫습니다. 2, 3, 4를 노린다면 이재혁 선수가 희생해서 문진영 선수 날려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지금 그렇게 좋은 장면을 말하고 있던 유관영은 지금 뒷문을 지키고 있는 바람에 이러면 켈베가 힘을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러면 최은서 선수한테 콜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작업해야 돼. 이거는 뭔가 한번 하고 스타카트하고 대형사고 내야 된다라는 작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최은서 선수가 아직 그 정도까지 할 만큼은 안 되거든요. 아, 완전 본인의 기회를 터졌습니다. 이러면은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피드 에이스로서 해줄 역할을 최은서 선수가 아직 거기까지 능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획만하게 놔두면은 잘하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재혁 선수가 4위로 가면서 나머지 선수들이 올라왔을 때 자폭도 불사하겠다라는 포지션으로 가고 있죠. 여유 있어요. 송영준, 한승서, 김은태, 이재혁의 락스가 퍼펙트. 김흥태 선수가 첫 번째 트랙에서 살아났던 것이 이렇게 굴러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인데 보통은 이재혁 선수가 러너 역할을 잘해주기 때문에 이온을 타야 되는데 이온 자체를 다른 선수들에게 양보하고 약간 다른 카피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이번에 송영준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 러너 역할을 이온 타고 잘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락스가 하나하나 조금씩 맞아가고 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준비한 전략이 많이 좀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아, 이 송영준 선수가 중간에 약간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스피디전에서 굉장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결국엔 지난번 경기에서도 스카이는 본인들이 그렇지요. 네, 네. 본인들이 자신 있었던 스피디전에 패배하고 아이템전을 가져오면서 에이스 결정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IM 에이스 황윤호 선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이템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락스랩터스에도 이 사상훈 선수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락스에 들어가면서 박인재 선수의 케어를 받으면서 지금 실력도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거든요. 지난 경기는 아무래도 락스에 소속되고 첫 경기였었다 보니까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1세트를 팀원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사상훈 등장, 그리고 황인호는 뭐 무슨 분위기가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본인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마이 페이스로 쭉쭉 가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 출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내려고 할 것이고 스카이 입장에서는 지난번 경기에서도 봤을 때 아이템이 생각보다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그런데 황인호 선수가 지금 스카이 팀에서 뭐 에이스 역할로서 잘해주고 있는데 사실 아이템에서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면 황인호 선수에게는 좋을 게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아이템전에서도 에이스다운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타트바디에 대한 변화를 갖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락스를 상대로 해서 아이템전 이기고 애결까지 가야겠죠. 녹용이 오늘 몸에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을 녹용. 송영준. 아, 정말. 아, 녹용. 선수가 더 목젖.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정말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녹용! 저 볼살! 네, 볼살도 녹용. 자, 이렇게 해서 2세트 준비가 녹용과 함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2세트 출발은 신화 빛의 길입니다. 첫 번째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카트바디에 대한 변화를 줬네요. 아무래도 황인호 선수가 보통 아이템 에이스들은 아무 골머리 아니면 홈런이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상대팀의 선수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번에는 준비해서 나왔어요. 그거 안 하려면 차라리 1세트부터 나오든가요, 황인호 선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재혁 선수가 방금 전에 쟀던 그 물거리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어야 선두권의 탄력을 좀 줄일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은 데다가 이제는 사상훈 선수가 거리를 한번 재주겠죠. 황인호 선수도 약간 고민은 됐을 것 같네요. 차라리 베이모스였었다면 치고 나가는 게 맞았을 텐데 이게 홍련을 타고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게 썩 기분 좋을 만한 상황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포지션도 딱히 좋지 않고요. 네. 스카이팀이 자, 그래서 뭐 사상훈이 올라왔고 황인호가 일단 3위에 있는데 와, 템도 이재혁 선수가 황인호 선수가 못 먹도록 딱 막아줬어요. 멋진 수비형 이런 장면들이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공격을 당했을 때 여지없이 자석을 당겨주면서 거리를 짜고 사이렌 몸으로 밀고요. 사이렌 타임을 조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가놓고 미사일 떴기 때문에 걸릴 거 오늘
바로 당겨주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상호 선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황인호 선수와의 거리를 줄여줘야 됩니다. 네, 송용준도 사상호들 대 자석이 있어요. 자석 땡기면서 파리도 있고 실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황인호 선수가 감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번개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스카이 입장에서는 잠금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해줬거든요. 잠미가 뜨지 않고 미끄러졌어요. 이러면은 마지막에 옥션할 게 딱히 안 나오는데요. 여유 있죠 사상훈. 오히려 옆쪽에서 송영준 선수가 대신 타겟이 되면서 사상훈 선수의 실드 역할을 수행을 해줬네요. 잠금과 일미가 같이 날아갔었는데 그게 뜨거나 했었으면은 약간 역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적 선수가 생각보다 또 아이템전에서 좋은 수비를 또 많이 보여줬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바꾼 거에 대한 이유를 좀 보여줬었던 네. 그런 락스가 됐습니다. 여유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상훈 선수가 러너로 달리고 또 이재혁 선수가 자석을 챙겨가면서 다른 선수들을 주행으로 블로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락스의 아이템전 경기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스카이는 글쎄요 1세트 그렇습니다만 2세트도 여전히 그 지난번에 보였던 그 저력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 했었던 연습 경기에서 한번 스카이 팀이 락스를 이긴 적이 있어요. 아이템전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결까지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 이 두 번째 트랙은 월드리오 타운드입니다. 두 번째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락스는 참 재밌어요. 먼저 이거 아이템전 선픽했는데 보통 안 하는 리오 다운이를 선픽으로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자석과 부스터를 활용해서 변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일단 점 찍고 출발하고 있는 한승철이었어요. 뱀픽만 보면 어느 정도 스카이 팀을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전이 네. 우리가 한 수 아래다라는 것들을. 이런 디테일이 좀 아쉽죠. 결국에는 잠번을 완성해서 가고 있는 락스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문진영 선수의 저 황금 자석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 어느 타이밍에 사용이 되느냐 중요해요. 조금 일찍 썼거든요. 이거 리오 왜 왔나 생각이 들 정도 약간 실수들이나 약간 안타까운 장면들이 좀 바뀝니다. 팀끼리 엮이는 지금 상황들이 좀 많고 물론 마지막에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멀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변수 만들어내는 게 어렵거든요. 녹용이 올라왔군요. 네, 송영준 선수가 그렇죠. 네, 방어용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물거리 제기도 쉽지 않았고 아이템도 그닥 좋지 못했고요. 하지만 자석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석 봐야 돼요. 번개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금만 한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하는 기대감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물팔대 터져. 나이스 물! 이게 물로 잡아내는 게 또 쉽지 않은 맵인데 성공했고요. 여유 네. 있죠, 윤정현. 자석 두 개로 따라가더라도 해수가 또 실드로 다 빼고 네. 한승철이 타겟팅이 안 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대로 들어올 때 윤정현이 들어옵니다, 스카이. 결국에는 초반부터 스카이팀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형 아이템을 활용을 해서 윤정현 선수를 1위로 잘 빼줬고요. 이후에 한승철 선수가 자석이 두 개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겟팅이 되는 거리를 벗어났습니다. 락스 입장에서는 물에 어떻게 보면 당하지 않을 만한 트랙 그리고 마지막에 직선 구간이 좀 길면서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트랙 위주로 지금 네. 선택을 하면서 가져갔는데 중간에 보면은 같은 팀끼리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날라왔을 때 거기에 하필이면 사이드를 안 타고 있었고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네. 좀 아쉬운 패배가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약간 주행에 실수가 있고 동선이 겹치면서 잠금 번개를 너무 일찌감치 사용해버렸던 게 아쉽습니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사용을 했더라면 분명히 그 자석을 이용해서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인기만큼이나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송용준인데 자 이번 트랙에서는 팀원에게 조금 더 그 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1대1이 됐고요. 이제 세 번째 트랙은 팩토리 핀저의 위험한 적재수입니다.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락스가 코인토스에 이겼을 때 보통 코인토스 이기면 스피드전 다 섭픽하거든요. 다 스피드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템전의 중요성을 알기에 트랙을 먼저 가져갔는데 패배했단 말이죠. 이러면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락스 입장에서도 네. 후라이 미사일을 일찌감치 소모를 해주면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선수들을 저격해주려는 움직임 괜찮죠. 잠궜는데 잠그고 팔이 날려주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거든요. 스카이팀 입장에서 조금 더 가져가고 싶었겠지만 이게 조금 멀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붙어 가야 된다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거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뚫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유관영과 윤정현. 황금 미사일도 날아가는 게 실드에 막혔고 어찌됐든 윤정현과 유관영 선수가 잘 지키고는 있거든요. 원투를. 네. 문진영 선수가 파리로 쳐져 있긴 한데 이거 한 순간에 다섯.
좌석 두 개로 직선 코스 됐을 때 앞쪽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아니 여기서 왜 검역을 하죠? 컨테이너 검역하는 바람에 두 명이 약간 순위가 처졌어요. 한승철 선수가 지금 앞순위에서 번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처지면서 다시 한번 노릴 수도 있고요. 조명진 선수가 부스터 선수 달려나가면서 어그로를 좀 끌어줘야죠. 약간 물에 대한 게 이게 뒤에서 콜이 좀 빨리 일어요.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송영준 바로 뒤에 유관영 쪽으로 붙어있습니다. 오늘 유관영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번개와 천사를 바꾸면서 마지막에 우선 천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천사 하나 빼준 거거든요. 무서워. 이러면 스카이가 1, 2, 3위를 다 먹고 있어요. 네, 자석이 하나 뜨지 않는다면 이 거리 좁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잠금이 있어서 잠금 먼저 활용해주면서 우주선 날려주고 지금 1위 많이 좀먹혔거든요. 이재혁의 자석. 자석 잠금. 없어요. 하기 안 나요. 라인. 나가는데 유관영. 하기 안 나요. 결국에는 직선 코스가 길기 때문에 자석 한 방에 해결을 해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사실 라인 잡아내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잠궈놓고 이재혁 선수도 거기서 한번 헤맸던 건데 차상훈 네. 선수가 에이스 역할 톡톡히 해줍니다. 와. 경기 전에 상대팀 선수들이 야 오늘은 대마옥만 쓰면 되겠다라고 놀렸었는데 그 정도 실력 아닙니다. 사상훈 선수는 아이템 에이스예요. 우리 조지부 씨 사상훈.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조지부 씨. 생각보다 순위도 좀 많이 뒤쳐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헤매는 사이 본인은 집중력 발휘해주면서 역전각을 끝까지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혁 선수의 자석 활용이 좀 돋보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사상훈 선수가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엄청난 별명을 하나 얻어가네요. 불안한 장면은 꽤 있었거든요. 계속 물에 당하는 모습. 하지만 아이템 활용하는 모습이 좋았었기 때문에 락스 입장에서 기분 좋게 다음 경기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네 번째 트랙입니다. 신화 도전의 전당입니다. 이어지는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전경기를 보면서 왜 에이스들이 암흑골머리나 홍연을 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게 마지막에 자석을 당겼을 때 사이렌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로 변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에 물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중을 못 시키는 스카이입니다. 두 개나 떴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폭을 한승철 선수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보면서 아이템 체인저를 먼저 또 사용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체인저가 다섯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한 빠른 판단 필요하겠고요. 연막. 그래서 실드가 다 사라졌어요, 한 번에. 공격형 아이템이 세 개, 네 개가 쫓아가는데 송영준 선수가 잘 버텨주고 있었죠. 일단 물파리가 나왔습니다. 송영준. 유관영과 이제 문진영까지 위했고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윤정현 선수가 황금 자석 지금 세 개를 갖고 가고 있고 사이렌끼리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런 거. 어차피 같이 도니까. 윤정현 선수는 타겟팅해서 앞쪽으로 빨리 쫓아가 줘야 돼요. 약간 아쉬운 싸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홀 자체를 좀 아쉽게 버렸거든요. 조금 더 가져가다가 네. 이런 구간에서 사용해주면서 압박을 줄 수 있는데 약간 애매하게 물이 날라갔어요. 한승철이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아이템 칸은 좀 비어있고 유관영은 실드 두 개로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황인호 선수가 많이 먼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혁 선수가 쫓아와서 중위권 싸움 두텁게 해주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상훈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우주선으로 지금 순간적으로 한승철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네. 1위를 지키긴 힘들어요. 지키긴 힘들거든요. 근데 뒤로 올라오는 한승철이 위험한 무게. 송영준이 또 지킬만한 템. 오히려 그냥 아예 치고 나갑니다. 빠르게 가요. 빠르게 갑니다. 따라 유관영 자석으로 쭉 쫓아왔는데 이재혁 달렸고 안 돼요. 라스트에 들어갑니다. 송영준 결국에는 중간에 윤정현 선수가 자석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두권으로 빠르게 합류가 안 됐어요. 어떻게든 선두권으로 합류를 해서 대신 맞아주거나 아니면 선두권을 좀 두텁게 쌓았어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 스카이가 아이템전에서 어려운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경기는 분명히 송용준과 뭐 사상훈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오늘은 노경과 조지부 씨가 다 했어요. 정말 그 긴장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많이 오늘 녹인 것 같고요. 네. 송영준 선수가 항상 좀 아쉽고 개인전도 출전 안 해서 많은 팬분들이 조금 송영준 선수의 개인전도 보고 싶다 했었는데 팀전에서 이 정도 활약해주면 그 아쉬움을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녹여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경 오늘 트랙 중에서도 아쉬운 장면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네. 회복하는 장면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다가 락스 랩터스는 스피디전에서는 김응태 선수가 살아났고 아이템전에서는 사상훈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팀 합이 맞아 떨어져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참 락스 랩터스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오늘
락스랩터스 패배하면서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그만큼 연습 과정보단 넥슨 아레나에서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기도 했었고, 스카이팀에서 이 황인호 선수가 애결 갔을 때는 분명히 든든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락스랩터스는 확실히 강한 그런 팀다운 경기력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이변에 가까운 장면들을 몇 개 만들어내기 했던 그 스카이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명히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생명이 B그룹에서 2승을 얻으면서 샌드박스와 더불어서 A그룹, B그룹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B그룹 같은 경우에는 하나생명 e스포츠는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 되겠지만 나머지 팀들은 끝까지 각축전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은 경기가 또 락스 대 페이소스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경기가 또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 많거든요. 락스는 하나생명 e스포츠에게 너무 좀 원사이드하게 졌었기 때문에 약간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락스가 승리를 따내면서 1승 1패가 됐습니다. 오늘 승리의 주역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19 KT5G 멀티빌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8강 B조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락스랩터스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성 팬들이 정말 많네요. 먼저 김흥태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한화전 패배 이후로 좀 이를 갈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들을 좀 했나요? 이번에 일단 저희는 한 판만지만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엄청 많이 연습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목숨 걸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준비의 일환으로 어떤 카트바디들의 변화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김웅태 선수는 특히 붓을 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실력보다는 예능 쪽으로 보여주려 했는데 근데 그게 실력까지 오늘 마저 떨어져서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능으로 붙었다고 하면은 감독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알고 계세요? 네. 저쪽 그렇게 밀어주셨어요. 맞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주고 계세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감독님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뭐랄까 김흥태 선수를 많이 아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감독님께 좀 한 말씀 전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챙겨주시는 척 하는데 솔직히 단 둘이 있으면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네. 이거 감당되겠어요? 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겼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아, 기분 좋으니까 넘어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인 페이소스와의 경기를 꼭 이겨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일단 오늘처럼만 하면 다음 경기도 꼭 무조건 이길 것 같고요. 연습 많이 해서 다음 경기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승철 선수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인기 이렇게 많은 거 알고 계셨나요? 원래 저번 시즌에 넘어오면서부터 인기가 제가 저희 팀에서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맞아요? 예, 아니요. 진짜 제가 더 많아요. 진짜 제가 더 많아요. 이겨서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승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너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죠? 제가 저번 시즌에 인터뷰를 할 때 많이 떨어가지고 그전에는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이겨서 인터뷰 좋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원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일단, 사실 일단 저희 감독님이 저를 또 열심히 키워주고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단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인터뷰하면서. 아, 감독님 부스에 계시다가 지금 바깥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메시지까지 전달을 해주셨군요. 오늘 스피드전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요. 락스가 오늘 남산을 밴하지 않아서 조금 주목을 받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항상 남산을 할 때마다 쓸데없는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연방할 때 절대 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 자신 있어 해서 하자고 했는데 또
운 좋게 선픽이 돼서 남산을 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뭐 운동장 맵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락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아이템전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락스의 아이템전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팬분들도 많으세요. 실제로 플레이하면서는 좀 어떠신가요? 연방이랑 리그장은 아예 그 클래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리그장에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리그 경기에서도 실전 감각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8강 경기 마지막 단 한 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페이서스에게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일단 저희 락스 랩터즈는 그 시즌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팀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서스 때는 더 강해져서 꼭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 B조 4경기 승자 락스랩터스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32강 G조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